몇 번? 18번. 자, 프린트 29쪽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18의 몇 승은? 18의 승은 몇 자리 정수다? 23자리 정수다. 그랬을 때 18의 마이너스 18승은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뭐가 아닌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냐고 물어봤죠? 그렇다면 다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8의 마이너스 18승이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18의 마이너스 18승에 우리는 무슨 부분을 알아야 되니? 18의 마이너스 18승의 정수 부분이 아니죠? 누구의? 다시 18의 마이너스 18승 자체를 우리가 구하자는 거 못하잖아. 누구의 무슨 부분을 알아야 돼? 18의 마이너스 18승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에헤이 다시 아, 예, 아직도 안 됐네요. 18의 마이너스 18승 우리 계산 못한다니까? 맞아 틀려? 그럼 누구의 무슨 부분 알아야 되니?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타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거를 고치기 전 상태로? 로그 18에 마이너스 18에 무슨 부분을? 그렇지, 정수 부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먼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이 되시려면 원하는 건 18의 18승인데 그 새끼 자체를 바로 계산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를 취한? 상용 로그를 취한? 말 바꾸면 상용 로그를 씌울. 이해 갔어 안 갔어? 로그 18의 마이너스 18승의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쳐다보니까 앞에 누구의 뭐가 18의 18승의 무슨 부분이 18의 18승의 무슨 부분이?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걸? 22. 근데 정확하게 18의 18승이 아니라 누구의 무슨 부분이? 로그 18의 18승의.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한번 기본 단계 거쳐서 간다면 로그 18의 18승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 표현하면? 예, 정수는 표현하면? 아이, 아침이라서 아주. 다시? 예, 정수 부분 표현하면? 아니야, 아니야. 다시 예, 정수 부분. 그렇지, 가우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멍 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게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야, 계속. 가우스란 표현 자체가 안 읽는 거거든. 얘의 무슨 부분이 정수 부분이라는 건 뭘 표현을 해줘야 되냐? 가우스라니까 수학에서 무조건. 됐냐 안 됐냐? 얘가 얼마라고? 20. 2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수 부분 20이니까 로그 18에 18승은 뭐보다 22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그렇지, 작다. 이렇게 나오셔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누가 얘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예, 갔어 갔어. 근데 그게 힘드실 때는 그냥 어떤 놈의 무슨 부분인지, 그러니까 계속 계산을 갖고 가셔야 돼.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는 우린 직접 계산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 뭘 씌워서 상용으로를 씌워놓고 이제 그 새끼에 대한 성질을 보겠다고. 표현이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18의 마이너스 18승에 대한 거지만 걔를 계산을 못하니까 누구의? 우리가 원하는 건 로그 18의 마이너스 18승. 이 새끼 알고 싶은 거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놈의 식계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될 것이고, 마이너스 18 곱하기 로그 18로 표현되는 얘의 정수 부분을 알고 싶은데, 이때 요놈의 식기가 얘하고 얘 사이 존재하는 18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지. 그럼 이 식에다가 좌우 양변에 그냥 뭐만 해주면 돼? 마이너스 얼마만? 1만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요놈이 그대로 부등식 성질에 해서, 자, 마이너스 1 곱하면 시작! 마이너스 24 다음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18에 로그 18이고요. 다음 얘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2보다 어때요? 작지요? 작거나 같지요?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러면 자 다시 얘의 무슨 부분이냐면 정수분인데 얘는 마이너스 23보다는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 2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3점 몇일까? 마이너스 22점 몇일까?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2점 몇이니까 얘 그러면 정수 부분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 2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또는 여기에서 무슨 수가 성립했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 곱하기 로그 18이라는 놈의 식기의 정수 부분은 얼마하고 얼마가 가능한 거냐면 마이너스 23과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2 부등식상으로 풀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마이너스 22가 정수 부분이 된다는 건 얘는 무슨 부분이 얼마인 경우야? 요 식기의 경우에는 소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 나와야 되잖아. 소수 부분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18에 18에 마이너스 18승이 소수 부분 0이란 얘기엔 10의 무슨 꼴로 거듭제곱꼴로 표현돼야지만 무조건 이게 가능하겠죠. 여기 앞부분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될 거 아니야. 2차계가 얼마 돼야 된다고? 돼야 안 돼. 1차계였어. 그럼 얘가 1이야. A가 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분의 합은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숫자의 반대부호랑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아이고 자 우리가 이 아침에 가장 큰 장점은 부모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고 나 아침부터 오면 공부했어. 그것도 이 토요일 아침부터 이제 가서 나 하고 가서 공부했어. 엄마 너무 피곤해 건드리지 마.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어? 아침의 단점은 어쨌든 저쨌든 일어난 지 다들 빨라야 한 시간. 너 몇 시 일어났어? 8시 오, 야, 1시간 반이나 됐네? 너 몇 시에 왔어? 그렇지, 1시간 안 적이고, 너는? 그렇지, 1시간, 너는? 9시, 그렇지, 1시간, 너는? 9시 10분, 1시간 안 되고, 너는? 7시 오! 오, 일찍은 일어나는구나. 어, 왜? 어, 준비 막, 아, 많이 했네. 오늘 내가 안 밟은 거 보니까. 아, 그래. 오늘 일찍 왔네. 생각을 못 했네. 머리 안 밟은 거 보니까. 아, 그렇네. 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어, 엄마가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니?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설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깨운 거야? 어? 아니야? 다시요. 자, 다시. 이 문제에서 지금 정수 부분이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요? 정수 부분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마이너스 22가 됐다는 건 등호 성립했다는 건 얘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2 그 자체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소수 부분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소수 부분이 0이 나왔다는 건 자, 로그가 아니라 18에 마이너스 18승이라는 놈의 식기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2니까 10의 몇 승으로? 마이너스 22승이 돼야 되고 소수 부분은 여기에 곱하는 이 알파 값에다 상용모 취한 거잖아. 근데 걔가 0이 된다면 여기가 얼마? 1이라는 얘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18에 마이너스 18승은 어쨌든 저쨌든 우린 뭔지 모르지만 봐. 얘는 18의 몇 승분의? 18승분의 1이랑 똑같은 거지. 18을 겁나 곱할 거 아니야. 그게 10의 거듭제곱꼴로. 10의 거듭제곱꼴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 22개 있겠지. 맨 마지막 1의 자리가 얼마야? 얘는 형태가 0이야. 이게 1의 자리 형태가 0이 될까 안 될까? 됐죠? 뭔지 갔어 안 갔어? 아 이 콜이 나올 수 있냐고 없냐고. 때려주기도 이건 못 넣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수식상에서는 이렇게 그냥 부등식을 풀어냈기 때문에 가능은 한 건데 이건 모르는 거거든. 얘 정수 부분이 20이라 그랬지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표현을 그냥 간 것뿐인 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가능하겠냐고. 여기 같은 건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 18을 8, 18번 곱하는데 여기서 소수부분 여기 10에 22승이라고 표현 되겠냐고. 안 될 거 아니야.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건 그냥 감각인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시려면 그래서 매번 얘기하죠. 수학시험 보기 전날 뭐 해라? 일찍 자라. 잠 푹 자야지 그나마 머리에서 이게 돈다니까. 아니 일찍 안 들어요 이거 되겠어 이거. 어? 안 돌잖아 머리에서. 무조건 자야 돼. 자기가 갑자기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멍 때리잖아. 그럼 뭐 하려고? 선생님 그럼 답지가 틀린 거. 답지가 잘못 나왔어? 저 여기에는 어. 22번째 자리 끝에 소수 23번째. 그렇게 나왔으면 문제 잘못된 거죠. 수식상으로는 둘 다가 가능하지만 엄밀하게는 아닌 겁니다. 얘는 이해 갔어? 엄밀하게 따지면 아닌 거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딱 가능하다 얘기면 그거 뭐 하면 돼? 딴지 딱 걸면 돼. 쌤 어떻게 18이 18승 하는데 10에 거듭제곱꼴로 나타나요? 라고 따져야지 그거는. 무슨 일인지 이해 갔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박태지가 잘못된 거예요. 잠을 자세요. 잠을 자야 머리는 돕니다. 있으신 분? 20번. 20번이요. 자, 로그 누구의 무엇을? 로그 3의 7의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뭐? A. 다음에 무슨 부분을? 소수 부분을 뭐? B. 이건 이미 우리 교재에서 한번 했지요. 자, 로그 3의 7. 로그 3의 7.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 정수 소수 따지는 거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요 놈의 식기는 우리는 이 7이라는 숫자 거기에다 뭘 씌웠습니까?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얘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대강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는 건 알 수 있다? 1과 2. 왜? 7이라는 게 뭐보다 크고 3의 몇 승? 1승보다 크고 다음에 3의 몇 승? 2승보다 뭐한 수니까? 작은 수니까.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요 놈의 식기에 무슨 부분이 정수 부분이 얼마로 표현이 되면 1로 표현되고 그럼 당연히 소수 부분은 얼마로 표현돼야 된다? 표현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랬지 이건 뭐 굳이 계산 필요 없죠? 자 소수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시작! 로그 3의 7 마이너스 1 됐어 안 됐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 구하라 그랬냐면 3의 A승 마이너스 3의 B승 3의 A승 플러스 3의 B승 그럼 A하고 B랑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3의 A승은 그냥 3의 1승 요거 될 테니까 3일 거고요 3의 B승이라는 놈의 식기는 3의 로그 3의 7 마이너스 1이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지수 계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쭉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야 이런 거는 너네들 못하니까 계속 연습해라고 알려드린 몇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얘입니다. 두 지수를 모아놨어. 빼기잖아?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지라고 항상? 곱하기. 그럼 3의 몇 승? 로그 3의 7승 곱하기 3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가시라니까. 그럼 어디에? 지수에 뭐 올라가 있어? 로그 올라가 있지? 지수에 로그 올라가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뭐뭐? 밋밋 같고 밋밋 다를 때 밋밋 같아 달라 같아 그럼 누구만 산다? 진수만 산다? 됐어 안 됐어? 다음 3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와 똑같으니까? 3분의 1과 똑같으니까 얘는 그럼 얼마로? 3분의 7으로 계산되겠지 그럼 각각 갖다 놓고 나머지 계산하실 수 있겠지? 됐지요?
오케이, 또? 어, 없으시면 일단 필기. 완전 제곱식이 나오기 위해서 한결식이요. 근데 나이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저... 어. 맨날 그렇게... 어, 그래? 아, 그게 습관화 됐어? 고치려고. 뭐 일찍 일어나는 거 고친다고? 아니, 늦게 일어나는 거 고치려고. 아, 늦게 일어나는 걸 고치려고? 어우, 좋은 습관이네요. 그래, 차라리 일찍 자. 일찍은 자도 돼. 10시, 뭐 11시 이런 거 자도 됩니다. 일찍 일어난 게 훨씬 더 성실한 학생으로 보여요. 밤늦게 공부하잖아, 부모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지금 꺼야지. 혹시 모르나. 이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22번은 뭐라 그랬냐면 누구의 가수와 로그 X의 가수와 다음 누구의 가수와 X분의 1의 무엇이 같을 때 소수 부분 같대.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다 어떻게 해라? 빼면 정수 나온다. 그거 무조건 이해하라 그랬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빼면 정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자, 그럼 뺄 때 로그 x에서 로그 x분을 빼는 게 편할까요? 로그 x분의 1에서 로그 x를 빼는 게 편할까? 다시 로그 x에서 로그 x분의 1을 빼는 게 편할까? 로그 x분의 1에서 로그 x를 빼는 게 편할까? 쉽게 가시라고. 누구 게? 위에 계속도 편하겠죠. 됐어? 그냥 큰 놈에서 작은 놈 뺐다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어쨌든 저쨌든 뺀 결과는 무조건 뭐 나와야 되니까 정수 나와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위에 게 편해 밑에 게 편해. 위에 게 그냥 딱 눈에 들어온 거든. 그냥 이런 건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굳이 지정을 안 해줘도. 됐죠? 그럼 얘가 빼면 무슨 수? 정수. 그렇지. 그럼 정수. 왜? 전에 다른 문제들 그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범위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정수값을 찾을 수 있는데 얘는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그러면서 애는 무슨 수다? 정수다.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 쉽게 해서 자 봅니다. 로그 x에서 로그 x분의 1을 빼는데 x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x의 몇 순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순 똑같으니까 성중에서 앞으로 뭐 할 수 있어? 빠질 수 있겠지? 그럼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어? 정동하면 좌변은 얼마? 2 로그 x가 얼마? n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로그 x는 얼마라고 표현되겠어? 2분의 n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어떤 수냐며. 그럼 x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자 오랜만이네요. 시작. x는? 10의 2분의 n제곱 꼴로 그냥 표현 되겠죠. 끝. 됐어 안 됐어? 그냥 이게 꼴 끝이라고. 단 n은 무슨 수? 정수? 이것만 갖다 쓰시면 되겠네. 형제에서 성적표? 10번입니다. 냈니? 아 그래? 왜 축하 안 됐지? 그러면 확인해 볼게. 성적표는 너 교재비 한번 받기 힘들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넘기셨다. 또 질문 있나요? 21번이요. 21번이요. 자, 다시 한 번 더. 로그 A의 무슨 부분이? 정수 부분이 얼마? 2. 자, 표현하면 시작. 가우스. 로그 A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라고.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또? 가우스 로그 2가 1.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로그 A는 어디서부터? 2보다 크거나 같고 작을 것이고 다음에 로그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
AB의 무슨 부분에? 정수 부분에 무슨 수? 자릿수. 자릿수 구하여라. 다시 무슨 수 구하라고? 자릿수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A 곱하기 B라는 놈의 식기에 자릿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누구의 무슨 부분 찾아야 되니? log AB의 정수. 그렇지. 그게 자릿수잖아.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상형록은 어렵다고 하는 거 그 연결 지점을 못 찾는 거란 말이야. 원하는 건 AB지만 그거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로그 AB를 찾아야 되니까.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냥 연습을 하시고 안 되시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단계에서 넘어가시고 나중에 되셔가지고 4시 때부터 다시 한번 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기 놔면 이 부분이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러면 원하는 건 로그 AB의 정수 부분이겠네? 그럼 로그 AB라는 건 A하고 B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뭘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누구하고 누구의? 로그 A와 로그 B의 무엇으로? 덧셈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럼 얘 덧셈 찾아야 되는데 얘 줬고 얘 줬잖아.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웠네. 부등식에서 얘들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더하는? 더하면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얼마보다? 5보다. 그럼 얘 정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얼마하고? 3. 그렇지. 로그 AB라는 놈의 식기는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또 얼마? 4. 그럼 정수 부분 3이니까 10에 몇 승꼴로? 3승꼴로 표현되겠죠? 그럼 10에 3승꼴이니까 몇 자리? 4자리. 그렇지. 4자리. 다음 요 놈의 식기는 그럼 몇 자리? 5자리. 그렇지. 5자리를 나타내게 되겠지. 얘 같지요? 얘는 둘 다 가능합니다. 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것처럼 어떻게 달라요? 얘는 등호 안 되지 않나요? 이건 모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죠. 아까 전에 18에 18승 됐냐 안 됐냐? 걔처럼 얘는 등호 나올 수 있다라고 없다라고 판단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봐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필기하시고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수업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클리닉 없습니다. 클리닉은 다음 주 월요일이 하고 그 다음에 설 지나서 2월 달이에요. 2월 2일인가 3일입니다. 자, 없으시면 이제 또 넘기셔가지고 더 이상 없네요. 자, 이제 교재로 갑시다. 교재로. 자, 교재로 가셔서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교재 우리가 상형 로그 자, 24쪽부터요. 24쪽 질문. 몇 번? 189번. 자,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루트 x가 0.612일 때 로그 x의 4승 더하기 로그 세제곱근 x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진수 부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니? 진수 부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소연아? 루트 x 지수로 고치면 누구의? 지수로 고치면 루트 x는 x의 몇 제곱? 몇 승? 응? 루트 x 로그 루트 x가 0.611이라고 했잖아. 루트 x가 x의 몇 제곱이냐고? 2분의 1승. 그러면 로그 x의 2분의 1승이지. 빠져틀려. 그럼 2분의 1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x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0.611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로그 x값 계산되는데 로그 x값 계산되겠지? 다음 로그 x의 4승은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로그 x의 4승 4 빼면 1번? 4 다시 읽습니다. 읽으라는 건 자꾸 뭘 빼먹지 말고 읽으시라고?
4. 그렇지. 곱하기 자꾸 빼먹으니까 맨날 까먹으니까 읽으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볼 때는 이 곱하기를 빼먹으니까 10이 안 들어오는 거라니까 너네들. 곱하기. 다음 플러스. 다음 로그 세제곱근 x지. 세제곱근 x는 누구의 몇 승? 지수로 고치면. 그러면 요 넘식으로 고치면? 그럼 요 놈 정리하면? 로그 x고 정리하면? 그럼 그게 얼만데? 그렇지. 3분의 1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로그 x 값 나왔잖아. 예고하라며. 여기에 몇 배 하면 돼? 3분의 13배 하시라고. 13배 한 다음에 3분 나누시면 되겠죠. 됐어? 다음 남기시고. 뭐 저번 소수계산이니까 열심히 잘하시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194. 3. 자, 193.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읽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 100보다 작은 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무슨 부분이? 소수 부분 밑줄. 자, 로그 X의 무슨 부분이? 소수 부분. 좋지요? 그럼 로그 X의 소수 부분, 어떤 수의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무조건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니? 정수. 그렇지. 정수 부분 알아야지 무조건 소수 부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정수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X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100보다 작아? 그러면 단순하게 가시면 X가 몇 자리 수야? 두 자리 수잖아. 그러면 로그 X의 무슨 부분은? 정수 부분은 얼마인 거야? 1 나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읽으시면 이거 보시면서 그냥 뽑아낼 수 있습니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요 놈의 식의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소수 부분 알파라는 놈의 식에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시작! 로그 X 마이너스 1이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이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의 소수 부분 구하래? 로그 루트 X의 무슨 부분 구하래? 소수 부분 구하래? 그럼 로그 루트 X라는 놈의 식을 다시 우리 알아보기 쉽게 로그 고쳐야 되겠네? 루트 X는 X의 몇 승? 2분의 1승. 그럼 얘 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로그 X가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X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로그 X라는 걸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럼 요 놈식에는 2분의 1 곱하기 뭐가? 알파 플러스 1일 거야. 로그 루트 X라는 게. 맞아 틀려? 그럼 얘의 무슨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돼? 정수 부분을 찾아야? 맞아 틀려? 문제에서 하는 건 얘의 무슨 부분 찾으래? 소수 부분 찾으래? 그럼 항상 기본기. 얘의 그럼 무슨 부분을 찾아야? 정수 부분을 찾아야? 다음에 무슨 부분을? 소수 부분 표현 가능하겠죠? 그럼 정수 부분을 찾으려면 이 새끼 값이 과연 몇과 몇 사이에 있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얘의 값이 뭐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정수 부분은 얼마인 거니까 2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소수 부분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찾아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이 알파라는 게 무슨 부분이었어? 소수 부분이었잖아. 소수 부분은 항상 누구보다? 0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죠. 그러면 거기다 얼마 더한 수니까? 1 더한 수. 이 새끼 보면 우리는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럼 알파 플러스 1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2보다 작고요. 거기에 몇 배 하니까? 2분의 1배 하니까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건 얼마보다? 2, 아니 0? 다시 2분의 1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1보다 작지요? 그럼 얘 자체가 2분의 1과 1 사이야. 그러니까 얘의 무슨 부분은? 정수 부분은 얼마라는 거야? 0. 그럼 이 자체가 결국에 무슨 부분 되겠니? 소수 부분. 그렇지. 이게 그냥 소수 부분 되겠죠. 2분의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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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폐기엔 조금만 이따 하시고요. 25쪽도 질문 있나요? 190. 6번이요. 양수모에 대하여. 양수모에 대하여. Y에 대하여 로그 모는. Y는 시 얼마? 마이너스 1.5986. 자, 항상 먼저 머릿속에서 제가 계속 갖고 가셔야 될 건 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냐면, 상용로그의 값을 준다면, 다시 누구의 값을 준다면, 상용로그 값 주면 어떻게 표현해라? 소수분법. 그러니까 반드시 밑을 봐야 돼. 어떤 로그의 값을 줬어. 근데 그게 무슨 로그야? 밑이 10인 로그라면 반드시 뭐하고 뭘로 쪼개라고? 정수와 소수로 쪼개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로그 y, 얘 상용 로그잖아. 얘 값을 줬지? 그럼 얘 무슨 부분? 정수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소수 부분으로 뭐 해야 돼? 쪼개야 될 거 아니야? 황수형 쪼개면 정수 부분? 이 소수 부분? 0.4013. 그럼 얘는 뭐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0. 얼마? 4013. 요렇게 표현 되겠죠? 4014? 4014라고 표현 되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10의 4승 곱하기 로그 2520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누구를 알아야 돼? 무조건 y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놈의 식기를 보니까 거기 0.4014가 뭐라고 알려졌어? 로그 2.5이라고 알려졌지요.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니까 로그 얼마라는 거야? 2.5이잖아? 그럼 우리는 바로 y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요. 그럼 y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 곱하기 2.52 곱하기 다음 10에 마이너스 2승. 됐냐 안 됐냐? 이게 계속 우리가 연습했던 거니까. 맞아 틀려? 됐니 안 됐니? 그래서 가장 기초 무조건 이 표현 정수 소수 쪼개는 연습하라고 계속했었죠. 10의 n승꼴로 표현된다라는 거. 됐어 안 됐어? 그럼 y 나왔으니까 거기 주어진 식에다 뭐 하시고 갖다 넣으셔가지고 뭐 하시면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뭐 거기 나머지 뒷계산 안 해도 되지? 오케이. 자, 10단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표현해야 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해야겠지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는 로그 z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일단 알아보기 쉽게 고친다면 뭐라고 고칠 수 있나요? 시작! 마이너스 로그 z가 될 거고요. 그러면 로그 z가 우리가 n 플러스 알파였으니까 얘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지. 그럼 이 새끼가 소수냐고. 소수야 아니야? 아니 얘 같은 거라니까. 얘 갔어 갔어. 그러려면 요 놈을 어떻게 봐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n에서 얼마를? 마이너스 1을 한 게 무슨 부분이 되고? 정수 부분이 되고 다음 플러스 얼마에서? 1에서 알파를 뭐한 게? 뺀 게 얘의 무슨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겠죠. 이게 돌아오셔야 된다. 얘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떠올, 지금 다른 유형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를 반드시 떠올리신 게 좋은 거예요. 표현이 이해 갔지요? 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벗어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뭐 그때 가서 제가 뭐 학교별로 해드리든가, 아니면은 될 만한 분들은 해드리고, 안 될 만한 분들은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굳이 해가지고 살면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얘는. 됐지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요 놈 시키에, 얘가 정수 부분이고 이게 무슨 부분이니까 소수 부분인데 얘네 둘이 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요 식기들이 그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고? 두 근이라고. 그때 A 더하기 뭐 구하라 그랬어? B 구하라 그랬지. 그럼 두 근에 뭐부터 찾으면 합쳐지면 얘네 둘을 뭐 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다음에 뭐 1 마이너스 알파 한게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 돼야 될 거고요. 다음 두 분의 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한 게 얘가 뭐가 나와야 되니? b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정돈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요식이나 이식은 서로 같아달라. 같은 식이고 그럼 요식은 또 곱하기니까 전개해봐야 되겠네. 자 전개하면 시작. 마이너스 n 다음 플러스 몇 알파? n 알파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됐어 안 됐어? 요놈 무식기가 b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 될 거고요. 됐어 안 됐어? 그때 요식기에서 n 알파 이게 누구였어? b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bb는 일단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요. 다음 요식기에서 마이너스 1 넘어가게 되면 누구 더하기? 마이너스 n 플러스 얼마? 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1 넘어갔으니까 얼마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되겠죠. 됐니?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 다음 요식기하고 나머지 주어진 놈을 이용해서 뭐 하시면 얘를 풀어버리시면 계산은 돼 안 돼? 될 거 아니야. 근데 A하고 B는 뭐가 아니라고 알려줬고요? 0이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지? 됐어 안 됐어? 뒷계산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정답? 마력이라 있고 소력이가 10이 직사각형이 그런 직사각형을 왼쪽 면에서 정사각형이라고 잘라야 돼. 그랬더니 그 정사각형으로 잘려진 부분에서 나머지 오른쪽 부분이잖아. 그 오른쪽 부분이 기존에 있던 직사각형과 닮은 관계를 유지를 하죠. 이게 그거야. 그럼 처음에 있던 직사각형과 오른쪽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 바로 소력이가 같다는 얘기 맞다. 바깥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바로 붙거나 세로 알아서 10이지 x 대 여기 봐 x 대 10은 얘 대 얘랑 긴 변 대 짧은 변에 긴 변 대 짧은 변이랑 붙는 것 같아. 근데 이거 같다 자 오른쪽은 지웁니다. 자 다 되셨으면 28페이지 더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넘기셔서 29페이지 질문 받겠습니다. 필기 아직 못하신 분은 계속 하시고요. 29페이지 질문 219번. 219번. 아이 이런 놈들은 표현을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은 이거 표현을 못 읽어내시면 항상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든 거냐면 내용 공부. 이거는 반복 하다 보면 늘어. 기본 내용 공부는 이해갔니?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을 벗어난 이상한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를 혼자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 이것들은 물론 처음에는 학원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유들은 거의 다 정해진 패턴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시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보는 연습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얘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다시 갑니다. 로그 x의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뭐라고? px. 무슨 부분을? 소수 부분을 뭐? qx. 다시 로그 누구의? x의 소수 부분을 뭐? qx. qx. 됐죠? q3이 의미하는 건? 로그 3의 소수 부분. 예, 갔어, 갔어. 그럼 다 이제. 자 보면 첫 번째 가적범 px 얘가 의미하는 것 누구의 로그 x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 그러면 나와야 될 표현은 어 그 다음 나와야 될 표현은 로그 x 는 1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다음 나조건 qx 누구 의미하니? 로그 x의 소수부분. 다음 qx제곱 누구 의미하니? 로그 x제곱의 소수부분을 뭐 했더니? 더했더니 얼마? 1.
다시 누구하고 누구의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뭐 했더니 더했더니 얼마? 소수 부분 더했더니 얼마? 뭐 하면? 더하면 무슨 수? 정수. 주의하셔야 될 것? 소수 부분 얼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0. 0 나오면 안 된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20 보면자마자 가정권에서 하나 바꿔서 바로 가야 되겠지. 로그 X는 뭐보다 크고? 로그 X는 뭐보다 크고? 다시 아하 로그 X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얼마보다? 2보다 작다로 가셔야지. 이거 실수한다니까. 정말로 나중에 너네 이거 실수해 안 할 것 같아? 나오면 너네 이거 실수해가지고 틀려 맨날. 연습하세요 하세요. 이거 나중에 틀려갖고 오시면 뭐 뭐라고 하겠니? 어떡하겠어? 본인이 맨날 강조했던 거 결국에 안 들어 처먹은 건데. 얘기를 하면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계속 안 들으니까 문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면 정수라는 거야. 나정권에서 로그 x와 로그 x 제곱을 뭐하면 더하면 무슨 수? 정수. 그럼 얘네를 더했다라는 얘기는 로그 x 제곱이 뭐니까? 누구랑 똑같으니까 빠지잖아? 정리하면 시작. 3 로그 x가 무슨 수? 정수. 그런데 로그 x 범위 알고 있잖아? 그럼 누구의 범위만 찾아내면 돼? 3 로그 x 범위 찾으면 되겠지? 3 로그 x는 뭐보다? 3보다 크고 6보다 4가 그 사이에 무슨 수? 정수. 그렇다는 얘기는 3 로그 x가 얼마가 되거나? 4가 되거나 또? 5. 두 가지겠지. 근데 원하는 건 누구 찾으라고 했니? x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x 찾아야 되니까 요 놈이 쉽게 살 수 있는 거 로그 x는 얼마? 3분의 4. 그러니까 x는 얼마? 10에 3분의 4제곱. 다음 로그 x 5야? 그럼 3 로그 x 5야? 로그 x는? 3분의 5. 그럼 x는 얼마? 10에 3분의 5제곱. 둘 뭐하라고? 곱하라고. 됐지? 계속 연습하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들 이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연습 안 하시면 그러니까 상용로그 문제를 만약에 못하겠다 여기 정수분 소수분 못하겠으면 또는 어려운 유형 나오면 뭐하라겠어 버리라 그랬지 기본 유형 빼놓고 됐냐 안 됐냐 대신에 거기 있는 활용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는 낼지 안 낼지 선생님 마음이야. 예 갔어 갔어 저거는 선생님 마음이란 말이야. 하지만 활용 문제 무조건 나와요.
활용군제는 지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로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수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기만 언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쌓았던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됐냐 안 됐냐? 자 그럼 그대로 기초표현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요식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느 자동차에서의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하였다? 28% 증가하였다. 표현이에요. 갔어 안 갔어? 근데 쭉 그냥 이거 100억 원은 일단 제외하고 이와 같이 자동차 회사의 매출액이 매년 몇 퍼센트씩 28%씩 모으면 증가하면 됐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웁니다. 213번 지금 먼저 표현해서 연습하셔야 될 건 매년 몇 퍼센트씩 28%씩 모한다 증가한다 이 표현을 잡을 줄 아셔야 돼. 됐어 안 됐어? 증가 또는 증가 말고 또 모두 존재하는 할 수 있으니까 감소. 됐니? 그러니까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매년 증가하려면 당연히 처음에 양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처음 양이 뭔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이 표현만 연습하겠다고 처음 양을 문자시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문자가라 할지 문제에 주어진 놈을 쓸지를 연습하셔야 되고요. 됐어 안 됐어? 자 1년이 지나면 1년 후가 지나면 다시 야, 새우깡 1,000원이야. 30% 증가시켜. 값을 30% 올린대. 새우깡 얼마니? 1,000. 300원이지. 식으로 표현하면 1000 곱하기 100분의 130 하지 말고 그냥 다른 표현을 바꾸면 시작 1000 더하기 1000원짜리를 30% 올렸다니까. 1300원은 암산이잖아. 식으로 가자고. 내가 원하는 건 그냥 기초식이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뭐 초등학교 때까지 안 가겠지만 중학교 때 했던 1000 곱하기 10분의 말고 30%니까 100분의 30 증가니까 뭐 해야 돼? 일단 더해야 돼. 1000원에 30%를 표현하셔야 되죠. 얘 갔어 안 갔어? 얘를 한 방에 표현하면 누구 공통이니까 1000 공통이니까 가로 열면 1 더하기 100분의 30 됐죠? 이 연습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먹을 거가 던져주면은 이런 거는 겁나 민감하게 반응한데 이런 문제로 나오면 반응을 못해. 연습하셔야지. 그잖아. 사이버고 5% 올렸다. 야 300원 올랐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어? 그런 거는 계산하면서. 자 다시 갑니다. 처음 양 A잖아. 1년 후에 28% 증가하면 식으로 표현하면 시작 A. A. A 다시 A 기초표현 것이라고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28. 됐어 안 됐어? 왜 자꾸 기초를 강조하냐면 얘 계속 나온 거니까 그럼 외우지 말라고. 그냥 한 번에 가지 말고 그냥 연습해. 얘 갔어 안 갔어? 저 연습이 굳어져야 그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꾸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떡해. 왜 자꾸 외워서 가려고 그래. 그냥 기초표현 하시라고. 기초표현 고등학생에 딴 거 없어. 그냥 기초해. 기초부터 안 쌓여있으면 그거부터 쌓아야지. 그럼 얘네들은 누구를 빼서 묶을 수 있으니까 A 빼서 묶으면 시작 1 더하기 100분의 28. 다음 또 1년이 1년이 한 번 더 오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몇 퍼센트가 오른다는 거야? 28%. 식 표현하면 시작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8 더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8에 곱하기 100분의 28. 이해 안 갔다 손. 됐냐 안 됐냐? 식 못 만드는 사람은 단순해. 아 기본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식을 만들어?
이게 갔어 안 갔어? 아 처음에 28%니까 이건 되잖아. 그럼 이거에 28%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예예예 예. 28%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또 누구 빼서 묶을 수 있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8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8 됐냐 안 됐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겠지만 1 더하기 100분의 28 바로 적용 가능해요. 암산 되도록이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암산은 안 하시면 됩니다. 암산을 하는 순간 망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규칙성을 찾고 싶으시면 되도록이면 계산은 한다 안 한다? 안 하셔야지 규칙성이 들어와요. 계산을 하면 규칙성은 안 보여. 이해 갔냐 안 갔냐? 하지 마.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럼 요놈 시키는 100분의 28을 몇 번, 1 더하기 100분의 28을 한 번 더 보여줘야 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정리하면. 제곱. 됐어, 안 됐어. 한 번 더 합니다. 3년은. 그러면 또 예에서 몇 퍼센트 늘어난다는 거야? 100분의 28 늘어난다는 얘기지? 자, 만들면 시작. 그럼 또 누가 공통이니까 그럼 이놈을 시켜 정전하면 됐죠? 1년 후에 예고요, 2년 후에 예고요, 3년 후에 예예요. N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시작. 여기까지만 가면 보이잖아. 연습하시라고 이거. 지금 계속해서 기초부터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계속 반복이라니까 이거. 얘들 계속 귀찮게 할 거야. 감소하면 더하기가 아니라 저게 뭐만 바꾸면 돼? 빼기. 됐냐 안 됐냐? 저 표현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하고 감소도 다 표현 가능합니다. 저 표현 하나로. 연습하시라고 그냥. 연습이야 무조건. 이해 갔니? 하나로만 계속 가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저쨌든 매년 28% 증가한다면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의 몇 배가 되는 거? 다섯 배가 되는 게 몇 년 후인지 물어봤지요? 됐냐 안 됐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 몇 퍼센트? 28% 증가하여 100억 원이었다. 그러면 올해 매출액 얼마야? 100억. 100억이잖아. 올해. 올해 100억이야? 100억에서 매년 28%씩 어떻게 된대? 증가한대. 근데 그게 몇 배 되는 지점 찾으래? 5배. 그러면 올해 100억이니까 N년 후에 몇 년이 흐른지 모르니까 N년 후에 매출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시작! 100 곱하기가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단위 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거 단위 안 쓰시면 100이면 그냥 올해 매출액 100원인지 100만원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100달러인지 알아볼라? 몰라. 가장 정확한 건 100억을 다 쓰시는 게 정확한 거고요. 이거 다 쓰기에는 귀찮지요? 귀찮으니까 보통은 학교에서는 여기다 억 단위를 붙여도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해갔니? 근데 혹시라도 깜깜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야 이렇게 쓰는 게 어딨어 라고 따지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자기 담당 수학 선생님한테 쌤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확인해. 얘가님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갖고 뭐라 그래? 그럼 얘기하면 돼. 수업 시간 안 그러셨잖아요. 된다면서요. 그런 걸 좀 기억하라고. 이해갔어?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갔냐? 이거를 마음대로 여러분들 설정해서 정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선생님한테 나중에 서술형 쓸 때 이거 꼭 이런 거 억자 이렇게 따로 붙여도 상관없나요? 라고 확인하시고 그랬을 때 담당 선생님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채점 시에는 불이익 안 당합니다. 이해갔니? 정확하게는 원래 100억 다 쓰셔야 됩니다. 이해갔어?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그렇게는 잘 하진 않으니까 어차피 중요한 관점이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럼 100억 곱하기 다음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28의 몇 제곱, n 제곱이 될 텐데, 얘가 첫 번째 단위에 자, 올해 매출액이 몇 배? 다섯 배.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100억에 곱하기 얼마? 5. 그럼 100억 빼면 뭐 하시면? 중근을 갖는다는 거? 날리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풀면 돼? 1 더하기 100분의 28의 몇 제곱이? n제곱이 얼마 되는 경우를? 5가 되는 경우는 뭐 하셔야 돼?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예, 갔어, 갔어. 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표현이 보면 지수로고 다음에 수열이 여기까지가 기본 표현인 거고,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1 더하기 100분의 28의 n제곱이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뭐를 찾아라? n을 찾아라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이 단원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 뿐인 거야. 예, 봤어, 안 봤어? 그럼 요 놈의 식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야, 1 더하기 100분의 28을 n제곱 하는 경우를 머릿속에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산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계산이 복잡해. 그럼 바로 계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뭐 써라? 상형로그. 상형로그도 아니야. 거기는 항상 힌트 주거든. 로그는 몇 취할지는. 예, 갔어, 갔어. 무조건 미치는 로그 취한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문제에서 뭐하는 주어진 로그 보고 판단하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보니까 밑에 얼마짜리 로그 줬니? 10. 그러니까 좌우 영배 로그 얼마를? 10. 10을 취해서. 예, 갔어, 갔어. 그럼 로그 10을 취하게 되면 로그 다음 로그 요렇게 되겠네. 취하는 순간 이 전체가 가수라 그랬고요. 이 전체가 각각 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럼 얘 진수니까 누구 앞으로 빠질 수 있고? n 앞으로 빠지면서 그럼 얘 뭐 곱하기? n 곱하기 로그 다음에 뭐 더하기? 1 더하기 100분의 얼마니까? 28이니까 요 놈은 이제 1.28 정도로 정도로 하시고. 됐어, 안 됐어? 다음 요 놈은 로그 얼마로 표현돼? 5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로그 5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줬어? 얼마라고 알려줬니? 로그 0.7이라고 줬지요? 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 더하기 뭐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얼마? 1이라 그랬으니까 요 놈의 식기는 0. 얼마? 7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새끼 계산해야 되겠네. 근데 이 로그 1.28을 표를 표를 주지도 않았고, 맞아 틀려? 표 줬으면 표 보고 찾으면 되는데 그냥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수세 계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뭘로 고쳐서? 분수로 고쳐서 100분의 뭘로? 128로 가시고요.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100분의 128로 가시면 n 곱하기 로그 5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로그 얼마? 100이 되겠죠? 근데 로그 100이라는 식은 얘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2 나오고요. 128을 로그 128 계산하면 128 무슨 분해해라? 소인수 분해해라.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로 표현되겠니? 2에 7승이잖아. 그럼 얘 뭐 곱하기? 7 곱하기 뭘로 표현되냐? 로그 2로 표현되고요. 그럼 로그 2 값 줬어, 안 줬어? 좋지요? 얼마? 0.3에 몇 배? 7배. 그럼 얼마? 2.1 빼기 얼마? 2. 그럼 n 곱하기 얼마? 1이 얼마? n은? 됐죠? 이가 0보다 작게 나오면 걱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물 것도 없다 얘기해. 이해되니? 넣어 뜯으시고, 넣어 뜯으시고, 넣어 뜯으시고.
자, 이제 오늘부터 하셔야 될 건 지수, 함수, 그 다음에 방정식, 부정식이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월요일날 우리 클리닉 시간은 상영 로고 끝까지입니다. 페이지랑 다 알려드렸지요? 그 클리닉 잘 챙겨 오시고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건 지수, 함수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이 A인 지수를 봤을 때 여기에 1을 넣을 때 나 뭐 밑을 3이라고 합시다. 3의 1승 얼마야? 3. 값이 하나야. 3의 1.5승 얼마인지 몰라. 대강? 그치?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걸로 정해지는 값은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잖아. 즉 지수에다가 밑이 고정되어 있는 상수인 상황에서 지수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정해지는 이 수의 값은 항상 몇 개씩만 대응하게 돼? 한 개씩만 대응하니까 하나의 무슨 관계를? 함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표현이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네들을 무슨 뭘 넣었어? 하나의 함수로 뭐 하겠다고? 만들겠다고. 표현이 이해 갔지요? 그럼 얘를 하나의 함수로 만든다는 건 표현을 보시면 결국에 이 얘기입니다. y는 a의 x제곱. 즉 밑은 어떤 무슨 수고? 상수고. 지수에 뭐가 올라가 있을 때? 변수 x가 올라가 있을 때. 이해 갔어? 갔어?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함수화 시키니까 이 변수 x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무슨 수가 돼야 되니? 변수. 실수. 전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x라는 건 무슨 수가 돼야 돼? 실수 전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지수 부분이 무슨 수가 된다는 얘기요? 실수 전체 나오겠네? 그럼 밑은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그렇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우리가 지수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A는 뭐보다?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표현이 이해 갔죠? 그런데 밑이 만약에 1이라면 이 지수를 어떤 숫자를 갖다 넣더라도 항상 얼마? 1. 1이라는 무슨 함수가? 상수함수 나올 거 아니에요. y는 1이라는. 그러니까 a는 1인 경우를 그냥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 이해 갔어? 갔어? 됐니? 그랬을 때 그러면 밑이 이제 양수야? 양수인 거에다가 어떤 지수승을 하지? 실수를? 갖다 넣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항상 무슨 수가 나오게 되겠니?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놈식에서 정의역 x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면 치역 y는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지요? 그래서 요런 기본 내용을 토대로 하나의 예제를 그려보게 되면 자 봅니다.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다시 지수함수가 되려면 x의 2승 이런 표현은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다시 밑이 무슨 수? 상수여야 되고요. 지수가 무슨 수가 됐을 때? 변수일 때를 우린 지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밑이 뭐고? 상수고 누가 변수야? 지수가 변수인 걸 지수함수라고 얘기해. 표현 이해 갔지요? 자 그렇다면 이 2의 x승을 그려보게 되면 함수니까 표현 이해갔니? 함수니까 진화는 점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의 성질은 밑이 어떤 수든 상관없이 지수가 얼마면 0이면 항상 1이잖아. 그러니까 밑이란 상관없이 이 x가 얼마가 된다면 0이 나오면 그때 y값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럼 몇 콤마 몇을? 0,1을 무조건 지나겠지요. 다음 x가 이번에 얼마라면 1이라면 y는 얼마 되는 거야? 2 나오니까 1, 얼마를? 2를 지날 거 아니에요? x가 2라면 y는 얼마를? 4가 나올 테니까 2, 얼마를? 4를 어쨌든 저쨌든 지나겠지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얼마를? 2분의 1 나오겠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다음 x가 마이너스 2라면 y는 4분의 1 나오게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값은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면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질 텐데 어쨌든 저쨌든 항상 뭐보다는 크겠니? 0보다는 클 거거든. 그럼 y는 0보다는 다 어떻게 되네? 크니까 위에는 존재할 텐데 점점점 작아지면서 얼마에 가까워질 거야?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점점점 가까워는 저
대신에 결코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선? 정렬선. 그렇지. 그러니까 지 선수는 우리가 이번 2학기 때 배웠던 무슨 선이? 점근선이 존재해요. 이해갔어, 안 갔어? 무슨 선이 존재한다고?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이 점근선은 그럼 어떻게 따지냐?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유리함수 했을 때 점근선 배웠죠? 점근선 존재하면 뭐부터 먼저 그래프 그릴 때 항상 뭐부터 그리니? 점근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렸잖아. 똑같아. 점근선을 그리는 거야. 점근선 있는 놈은 항상 점근선부터 그려야 돼. 이해갔니? 그럼 점근선을 그리면 점근선이 지금 얘 같은 경우인데 이 점근선이 여기서 누가 돼? Y는 누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잖아. 근데 왜 Y는 0이 되냐면 0보다 크지만 점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0이? 치역이 0보다 큰 거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무슨 0이? 치역이 0보다 크니까 치역 이 y가 0보다 크다면 점근선이 누가 되는 거야? y는 0인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나요? 다시 무슨 역 가지고 보시라고? 치역 가지고 점근선을 따지시는 겁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밑이 무조건 무슨 수? 0보다 큰 수니까 이 자체는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큰 거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지요?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계속해서 지나는 점들을 이어서 찍어보니 이러무너무 쉽기를 점근선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뭐하게 될 거야? 지나가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얘를 그려놓고 보니까 유식기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 그렇지. 얘는 증가함수. 다음 요 놈의 식기를 살짝 모양을 또 다른 형태로 y는 예를 들어 2분의 1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밑이랑 상관없이 항상 x가 얼마일 때? 0. 0일 때 얼마 지나? 1. 1 지날 거거든. 그럼 0, 1 뭐에? 지나지요? x1일 때는 얼마 나오나요? 2분의 1 나옵니다. x2일 때는 얼마 나오나요? 4분의 1. x-1일 때는 얼마 나오니? 2. x-1일 때는 얼마 나오니? 4. 그럼 요 놈의 식기도 x가 점점점 커지면서 얼마에? 0에 가까워지겠지. 0보다 어떻게 돼?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무슨 선이? 점근선이. 그게 당연히 누구로? y는 0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갔냐? 그러면서 나머지 또 그래프 모양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2분의 x승이 그려지게 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결국에 그냥 어떤 곡선의 형태를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킨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고요. 됐어 안 됐어? 감소함수인데 이때 쳐다보니까 유식기에서 얘네 둘이 1일 땐 얘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야. 다음 2일 땐 얘 4고 얘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4잖아. 그럼 이 식기하고 이 식기는 서로 무슨 대칭이 되겠니? Y축 대칭. Y축 대칭일 거거든. 그럼 Y축 대칭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Y축 대칭을 배울 때는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얼마 같다 너? 마이너스 X 같다 넣는 거잖아. 그러면 지수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같다 넣으면 그때 뭐 보는 연습해라? 밑 보는 연습해라고 했었죠? 밑이 뭐 나와야 되니? 2에 마이너스 1승이 밑이잖아. 그러니까 얘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냐? 그래서 요 식기를 하나만 더 그려보시게 된다면 이번엔 누구 그릴 거냐면 y는 3의 x승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의 x승 그리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상관없이 지수가 얼마라면? 지수가 얼마라면? 0. 0이라면 항상 얼마? 1. 1 나오겠지요? 그럼 몇 콤마 몇을 또 지날 것이고 0,1을 지나고 x가 1일 땐 얼마 찍혀? 3 찍히고요.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찍혀? 3분의 1 찍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9분의 1 찍히게 되겠죠? 뭐 이건 여러분들 적당히 그려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 모양을 쭉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표현 이해갔니? 그럼 얘는 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함수 되겠지. 그래서 얘들의 성질을 그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일단 정의역은 X는 무슨 수가 될 것이고
실수. 전체가 기본이겠죠. 당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영이 존재하는데? 치역은 항상 뭐보다? 영보다. 뭐하다? 크다. 그럼 치역이 영보다 크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하게 되고? 정근선이 누가 된다? Y는 얼마다? 0. 이해 갔지요? 접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다음 정의역이 X, 이게 X는 모든 실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및 A는 뭐보다 커야 되며? 0보다 커야 되고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1 아니면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다음 이때 요식기에서 두 번째 성질을 쳐다보시면 얘는 밑이 2든 3이든 2분의 1이든 어떤 놈이 되든지 간에 항상 기본적으로 몇 콤마 몇을? 0 콤마 얼마를? 1을 뭐해? 지나. 됐어 안 됐어? 다음 밑 A가 1보다 크면 다시 뭐보다 크면? 1보다 큰 수를 계속해서 곱해나가 값은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 그렇지. 이거면 증가함수. 다음 밑이 1보다 작다라고만 표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밑 항상 뭐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0과 1 쌓이면 어떤 하나의 분수겠죠? 분수에 대해서 1보다 작은 놈을 여러 번 곱합니다. 값은 커질까요? 작을까요? 작아지니까 얘는 무슨 함수? 그렇지, 감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y는 ax 승이라는 지수함수와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얘네 둘은 a값에 상관없이 됐어 안 됐어? 얘네 둘은 무슨 주택층? 주택층이 될 거 같아. 뭐 그림을 보시면 알 테니까 표현 이해 갔죠? 에이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증가함수면서 반드시 지나는 점은 0,1 됐지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지금 x축과 y축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얘는 지수함수의 치역이 뭐 나와? 치역 y는 0보다 크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선? 정근선 누구? 됐지요? 연어 무식기를 첫 번째. 그럼 얘는 대강 그리겠습니다. 몇 콤마 몇을 지나면서 0,1 지나면서 점근선이 y는 0이에요. 됐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ax 승이 연어 무식기를 x축 대칭하면 그럼 x축 대칭하면 누구 대신에? y
y 대신에 얼마가 떠넣어야 돼? 마이너스 y가 떠넣어야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떠넣으니까 마이너스 y는 ax 승이고 그럼 y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마이너스 a의 x 승 나와야 되겠지? 영민, 요놈 시키 b도 얼마야? 마이너스 a. 다시 한번 더. 서민규 미드 얼마야? A. A. 다음 나연 미드 얼마야? A. 옆에 미드 얼마야? A. A. 미드 얼마야? A. A. 됐죠? 너 정신 차려. 네, 이거 무조건 밑보는 연습하라고 지난번에도 알려줬다. 아, 왜 항상 말 안 들어? 님 영보다 크다고! 왜 정신 안 차려? 야, y는 마이너스 3x승. 밑이 3이 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무조건? 밑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무조건 뭐 치라고? 괄호 치라고. 괄호 쳐줬어, 안 쳐줬어? 왜 자꾸 안 봐? 정신 안 차려? 자, 얘는 밑이 얼마야? h. 앞에 얼마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1입니다. 됐지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그러면 요 놈의 시기는 치 여기. 얘 뭐보다 커? 마이너스 붙었잖아. y는? y는? 치 y는? 0보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연산 안 된다, 손! 빨라! 연산 안 된다, 손!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여기는! 이거 외우지 않으려고 너희들 시키는 거니까 이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용 설명할 땐 정신 차리셔야죠, 적어도! 최고 y 0보다 작다, 이해 안 갔다, 손! 0보다 큰 거에 뭐 붙였어? 마이너스 붙으면 0보다 무조건 작을 거 아니야! 점근선은? y는 0. 됐지요? 근데 함수값이 y는 0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어디 그려줘야 돼? 아래 그려줘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얘를 무슨 축 대칭시키니까? x축 대칭시키니까 몇 콤마면서?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 모양이 대칭됐겠지? 그냥 모양만 확인하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그려줘. 됐냐 안 됐냐?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y축 대칭 시키면 y축 대칭 시키면 누구 대신에? x 뭐? 마이너스 x. 그러면 y는 어떻게 표현되겠니? a의 마이너스 x지?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죠? 어쨌든 어쨌든 상관없잖아. 얘는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요 놈이 쉽게 해서 정근선? y는요 됐지요? 다음 얘 무슨 축? y축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제로콤마일 똑같을 것이고. 됐냐 안 됐냐? 다음 네 번째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시키면 x 대신에 누구?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러면 고치면 y는 누구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영민, 밑. a의. 됐죠? 됐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표현 매번 못 본다고 정말로 이거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러면 요 놈의 시키는 자, 치역. y는 누구보다? 0보다 작다. 예, 맞지요? 그럼 정근선? y는 0. 동일합니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얘를 무슨 축 대칭시키, 뭐 대칭시키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 x축 따면 무슨 축? y축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프 모양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죠. 예, 갔어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참고 삼아서 알려드린 거고. 이해 갔어 안 갔어? 어차피 이 그래프의 모양은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고 밑이 0과 1 사이면 무슨 함수인데 감수함수인데 그때 치역과 나머지 그 정근선 모양을 가지고 또는 진하는 모양을 가지고서 즉 밑이 어떤 수이냐에 따라서 증가함수긴 하지만 그 앞에 대칭성이 들어가게 된다면 증가함수는 바뀌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연습은 길르시라는 거예요 이해갔지요? 안 되겠으면 그림이라도 그리시든가 됐죠?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됐니? 오케이, 정답. 자, 여기 위에 지워도 되죠? 위에 지우면 안 된다, 손? 없죠? 지웁니다. 문제에서 심각한 질문이라도 이런 말 하나? 아니야. 여기를 찾아야 돼. 그 찾아야 할 때 이제 방법대로 알아야 돼. 칠판 봅시다. 자, 요거는 노트 맨 뒤에 적으시고요. 다들요. 다시 어디 적으시라고? 노트 맨 뒤에. 이 맨 뒤에 적는 내용들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시라고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정확하게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됐어요, 됐어. 다시 무슨 값, 무슨 값 구하기?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항상 최대 최소 구하기의 가장 기본은 무조건 뭐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무조건 그림 그리다가 가장 기본입니다. 됐어 안 됐어? 근데 바로 그림을 못 그리겠다면 뭐에서? 치환에서. 됐니? 그럼 거의 치환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돌아와요. 알 수 있는 모양이라는 건 2차로 거의 다 돌아옵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대신에 치환하면 반드시 뭐 나와야 돼? 범위 잡아놓고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 갔냐 갔냐? 이걸로 나오는 최대 최소에 구하는 경우가 거의 70% 정도고요. 됐니? 물론 이번 이 바로 다음 단계가 고3까지 가는 거라 이번 학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갔어? 고3까지 갈 때는 이건하고 이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미분이야. 이해갔어? 미분에서 그린다야. 고3까지는. 이해갔냐 안 갔냐? 고3까지 미분에서 그린답니다. 미분에서 그린다인데 여러분들이 학기만 간다면 요거는 미분에서 그린다고 이거 우리가 뭐 3년 내내 어차피 남은 2년 동안 갖고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서는 지난번 1학년 2학기 중간과 비슷합니다 못 떠올리셔야 되면 산술기야 다시 못 떠올려야 된다고? 산술기야를 왜 떠올려야 되냐면 다시 AX승 항상 뭐보다 커 됐죠 산수계 양수조건이잖아 이해갔냐 안갔냐 됐니 항상 0보다 크니까 산수계 써먹는 문제가 한 20% 나와요 이해갔지요? 그러니까 산수계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이건 현재 이번 1학기 내신입니다 1학기 중간 내신이 탁 끝나는 순간부터는 얘 빠지고 이걸로 그냥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니? 그러니까 총 거의 중요한 건 여기까지긴 다 해. 근데 요게 지금 내용을 안 배웠으니까 이게 빠지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이 한 5% 정도가 직관복인데 뭐 이 직관복이는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마다 이제 연습하셔야 되는 거라서 얘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그림을 매번 그리느냐 그러기엔 좀 많이 힘들거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습을 시킨 게 여러분들이 뭐 보는 연습을 자꾸 보라고 해서 지수 형태에서 밑 보는 연습 보라고 그랬지. 다시 뭐 보는 거 보시라고. 밑을 보시라고. 예, 갔어, 갔어. 그럼 밑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 지수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 또는 무슨 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돼야 돼.
될거 같다. 물론 대칭성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하나 그려놓고 대칭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요 대칭 표현을 알려드린 거니까 이해하냐 하냐. 그랬을 때 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만 판단되면 지수함수의 제도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뭐 그려야 되지만 그래프 그려야 되지만 이해하니? 그래서 조금 빨리 여기는 어차피 4시에서 빨리 접근하셔야 되니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뭘까 판단해서 미판단을 하시고요. 증가 감소 판단으로 그냥 끝내시면 돼요. 이해갔어? 그냥 이게 한 줄이 끝이에요. 그럼 한 줄이 끝인데 참 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X의 범위가 A부터 B야. 됐어? Fx가 증가함수예요. 얘 무슨 함수라고? 최대가 X 얼마일 때? 최소가 됐지요. 감소함수야. 최대가 X 얼마일 때? 다음에 최대가 B. 어? 감소함수인데? 너 뭔 소리 하고 있니? 어, 다시 감소함수 최대가 X 얼마일 때? 최소가 B. 됐지요. 그게 끝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증가감소를 빨리 판단하는 게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기가 편한 거야.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이해갔냐 안 갔냐 증가감소 판단하시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라? 치환. 됐어 안 됐어? 치환해서 뭐 해라? 그려라. 이해갔지요? 여기 답니다. 자, 정답. 보통 이걸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예상되는 알파벳의 측면계가 유지되는 측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알파벳이 분류되어 있지만 그 이 식의 모양에서는 이걸 현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 가져야 되는데 아 이거 공부해서 반드시 알파벳인데 모두가 이런지입니다. 모두가 알파벳인 건 이런 내용으로 떠나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36쪽 봅니다. 자, 적으신 분은 교재 36쪽 보시고요. 자, 36부터 뭐 필요한 유형 몇 가지만 들어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279번 다음 중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모아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y는 a, x승 a0보다 크다 1란이다 이거지요? 자, 정근선에 대한 얘기 나왔네. 그럼 무슨 역 구해야 돼? 시역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시역 뭐야? y는 0보다 크다 나와야 되겠지? 그럼 점근선은 누구 돼야 되니? y는 0. 그게 무슨 축? x축. 됐지요? 다음 그래프는 0,1 지난다. 됐고요. 됐냐 안 됐냐? 다음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런데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는 나왔니 안 나왔니? 이게 0인가? 다시 밑이 누구야? a. 밑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아, 그건 기본 전제 조건이고 증가함수가 되려면 밑이 뭐보다 커야 되니? 예, 0보다 커. 되냐 안 되냐? 감소함수가 되려면 밑이? 0보다 작아. 됐니? 얘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전제 조건 알려줬니 안 알려줬니? 안 알려줬어. 됐어? 됐냐고. 아, 왜 자꾸 정신 안 차려. 야, 밑만 공부하라니까. 내용 공부하실 땐 거기까지만 하면 그 내용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끔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뭘 안 하시냐면 아 내용 공부하시라니까. 왜 자꾸 내용을 공부 안 하고 문제만 풀라 그래. 그러지 마. 문제 못 풀어도 돼. 내용이라도 머릿속에 그럼 딸딸딸 외워. 그게 차라리 나. 문제 못 풀어도 돼. 그 다음에 문제 해석하면서 본인이 그 알고 있는 내용만 적용하면 되니까 내용 공부하세요. 자, 다시 얘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아볼라.
몰라. 하지만 지역은 뭐보다 커? 0보다 크지. 그럼 증가함수면 1424 진화한 진화. 감소함수면 1424 진화한 진화. 그럼 얘는 무조건 진화잖아. 됐냐 안 됐냐? 다음 네 번째,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맞아? 아니죠. 얘 갔냐 안 갔냐? 얘가 증가함수란 말이 있어?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얘기했던 거, 37페이지 유형 4. 지수에서의 대소비역, 대소비역 첫 번째 뭐 맞추거나? 또는? 지수 맞춘다.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맞추거나? 민 맞추거나 지수 맞춘다. 근데 그게 힘들면 뭐이요? 뭐이요? 민 맞추거나 지수 맞추는 게 안 돼. 몰이형 해라. 야, 앞에 빨리 뒤져. 지수함수의 대소비교 그때 문제 유형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노트에 안 적히신 분들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9페이지에 유형 3에 적어놨을 거예요. 여기도 안 적혀있으면 반성하시고요. 노트에 본인이 지수함수의 대소비교를 안 적어놨으면 9페이지에 유형 3을 보시면 거기에 적혀있을 겁니다. 거기도 안 적혀있으면 그때 수업 안 들으신 거예요. 다 봤냐? 자, 지수의 대소비교 첫 번째 못 맞추거나 민 맞추거나 또 못 맞춰라. 지수 맞춰라 또는?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그래프 잡는 게 제일 안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제일 뻘짓하는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 여기다 숫자 갖다 놓고 하는 새끼들. 아, 2분의 1 넣으면 되는데요? 3분의 1 넣으면 되는데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 따위로 공부하면 나중에 잘 나와야 5등급입니다. 정말로. 잘 나와야 5등급이야. 잘 나와야. 보통은 6, 7이란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제가 됐죠? 가형 7등급? 가형 7등급? 나형 7등급? 문제, 얼마 전에 뭐, 모르겠는데? 몰라? 가형 7등급 얘기? 아, 관심이 없구나. 세상살이 뭐가 재밌겠네. 숙제도 안 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그렇지? 응? 뭐 하느라고 관심이 없나? 어쨌든. 아무튼. 자, 다음 넘기시고. 뭐 이건 대소비교 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자, 다음. 역함수 나오면 역함수는 구한다, 안 구한다, 기본적으로. 안 구한다. 맞아 틀려? 역함수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거, FA가 얼마라면, FA가 B라면, F인버스 얼마는? B는 얼마? A. A. 그게 가장 기본이죠? 294번 잠깐만 보세요. FX가 3분의 1에 X-2에서 플러스 3에 무슨 함수? 역함수 누구? GX인데 GA가 얼마래? 1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누가? F2는 얼마? A. 다음에 G12는 B에서 얻을 수 있는 건? FB는? 됐지요? 다음 그 옆에 298번 바로 갑니다. 정의역 줬으니까 누구 범위 알려준 거야? X범위 알려준 거야? 함수 요식기에 무슨 값 구하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됐어 안 됐어? 다시 함수에 뭐 구하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랬지? 그럼 그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리지 않고 빨리빨리 판단하려면 뭐부터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려면 누구를 보는 연습하시라고? 밑 보는 연습하시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밑이 얼마야? 증가함수요? 감소함수요? 감소함수지요. 뒤에 마이너스 2는요? 얘는 뭐야 그냥? 평행이동 들어간 거지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너무 쉽게 최대가 되려면 x 얼마일 때? 마이너스 1대 최소 나오려면 2일대. 됐지요? 다음 306번. 306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랍니까? 2까지랍니다. 함수 누구는? y는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지. 됐어? 쌤 지수 2차 올라와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다시 지수함수는 밑이 뭐 돼야 된다고? 밑이 상수고 변수가 어디 올라가 있다고? 지수. 됐냐 안 됐냐?
자꾸 기본형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얘도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인데 최대 최소 구하래.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새끼는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 감소 함수지. 그러면 지수 부분이 가장 클 때 이 지수 함수는 최대값 나올까 최소값 나올까? 최소 나오겠죠. 지수 부분이 가장 뭐할 때? 작을 때 이 지수 함수는 최대 나오겠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지요? 그렇게 빨리빨리 가시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됐어 안 됐어? 됐니? 오케이. 그 다음 산술기하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 숙제는 40페이지에 317번까지. 40페이지에 317번까지입니다. 됐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노트 안 챙겨오신 분들 노트 챙겨오시고, 성적표 안 갖고 오신 분들 성적표 좀 갖고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클리닉 잘 챙겨오시면 됩니다.